금천구가 지난 24일 금천구청 보건소 앞마당에서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200여 명과 도심 속 가을거지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이날 아이들은 벼를 베어보고 전통 농기구인 홀태와 탈곡기를 사용해 벼 탈곡을 체험하며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농촌 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. 또 새끼꼬기, 집신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.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심 속 아이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농촌 생활을 직접 도심 속에서 체험하고 아울러 주식으로 먹는 쌀이 나오는 과정을 알아보며 그 소중함과 농업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.